여러분, 저 오늘 뒤지러 갑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J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아 지금 상당히 떨려요. 제가 매운 짬뽕을 먹은 지 두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? 드디어 왔습니다. 신대방에 왔어요. 뭘 먹으러? 디진다 돈까스 먹으러. 아, 도전을 하기 전에 우유를 꼭 챙겨가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편의점에서 우유 좀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성공할지 모르겠어요. 신길동 때도 거의 간당간당 했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 더 매우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. 이모 저 디진다 돈까스 도전. 네, 도전을 하실게요. 네. 디진다는 도전하실게요. 20분 전에 밥하고 고기 다 드시는 것이고요. 네. 실패하시면 10,000원입니다. 네. 성공하신 분. 저 우유 먹고 해도 되죠? 네. 우유 먹으면서 해도 되죠? 아, 도전인 경우는 중간에 우유 못 드셔요. 아 그래요? 물하고 국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. 물이요? 네. 우유 좀 드셨어? 네. 예, 이거 하나 미리 드시게요. 매운 거 잘 드셔요? 아, 신길동은 먹고 왔는데. 드실만 하셨어요? 아니요, 그것도 매웠어요. 그것도 매우셨어요? 그러면 더 매운데. 지금 빈속은 아니시죠? 예. 네. 아. 이거 긴장된다, 이거. 아, 신대동보다 더 맵대. 큰일 났다, 진짜. 일단 매운데 뜨거우면 큰일 나요. 그러니까 미리 식혀놔야 돼. 근데 이거 양도 엄청 많아요 지금. 일단 이거는 냄새부터 그냥 매운 거다 이거. 오케이, 지금 써는데 딱 1분 걸렸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그런 거 설거지 마신 게 부담이 하나도 그래가지고. 아 그러면 그냥 어 오. 이거 제가 도전이라서 지금 말을 많이 못해요 여러분. 그냥 오늘은 재미보단 도전으로 봐주세요. 아 별로 아 처음 봤지 않아요. 아 버거워. 아 근데 나쁘지 않네. 그냥 뭔가 먹었어. 아 그래 좀 안 됐대. 뜨거워서 좀 식혀야 될 것 같아.
준다. 와 이거 맵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뜨겁네요. 엄청 뜨겁네요. 너무 맛있어요. 원래 아 너무 뜨거워. 이제 삼촌 그러면 네. 대치기 안 해. 왜요? 그냥 거기서만 드시는 게 맞아요. 아 그래요? 천천히 드셔. 천천히 먹을 시간 가지. 아, 웬만하면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. 이거 와 이거 너무 맵다. 진짜 너무 맵고, 아까 신길동 짬뽕 먹을 때는 그나마 좀 우유랑 같이 먹어서 좀 덜했어요. 얘도 우유랑 같이 먹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생물이랑 먹으니까 속에서 거부를 해요. 속에서 못 받아들여요. 물론 신길동도 그랬어요. 근데 얘는 더 심한 것 같아요. 색깔이 까맣게 진한 만큼 그만큼 매운 게 좀 응축되어 있는 느낌. 자 오늘 디진다 돈까스 도전 깔끔하게 실패. 와, 중간에 토할 것 같은 느낌만 없어서도 꾸역꾸역 먹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. 아 사장님 계산해 주세요. 아, 안 되네. 이거 많이들 실패하고 가는 거죠? 저만 실패하는 거 아니죠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실패했어.